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희망과 소망의 부활절 아침이지만은 저희들 마음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깊은 탄식과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뱃속에 갇혀 있을 법한, 어쩌면 이제는 차가운 시선으로 시신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실종자 256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조받은 174명 또한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단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같은 죄책감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분이 없도록 주님,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하셨던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께서 바닷속에서 20cm, 30cm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지만은 저들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되었다고,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고 자만하며 우리의 업적을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월호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동생에게 조끼를 벗어 그 생명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간 6살 어린 아이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용기가 없어서 죽음과 맞서지 못하고 불의와 맞서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와 맞서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간 남윤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든지 중진국이 되든지 알 터인데, 주님, 우리의 시민의식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도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보다 더 큰 재난과 고통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재난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아픈 문제들을 안고 부활절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이 동화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표현을 했습니다. 동화가 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화의 나라에서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기도 하고 야수가 왕자로 변하기도 하고 하녀가 공주로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늘을 나는가 하면 현실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존 오토버그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동화 속에나 가능하지 어떻게 현실 속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목동, 아직 키도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아이가 칼싸움이라고는 연습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런 어린 목동이 전쟁 영웅을 1대1 격투에서 쓰러뜨리는 놀라운 얘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한 어부가 그저 자기 먹고 사는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힘들게 살던 한 어부가 세계를 가슴에 품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모멸과 무시 속에서 자존감도 없고 인생을 살 힘도 없었던 일곱 귀신들이었던 한 여자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얘기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아주 재미없고 별 볼 일 없고 딱딱한 인생을 살 법했던 율법학자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군대의 선봉장이 돼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가 하면 인류사회를 이끄는 횃불이 되는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도 무려 창세기가 기록된 때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까지 한 1600여 년 이 세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동화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변신을 하는 놀라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통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옷장입니다. 넷째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 속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거기가 나니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엘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토끼 구멍이었습니다. 거기에 뛰어들면 이상한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동화 같은 삶이 가능한 이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건이 내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통로 속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할 능력이 없을 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해놓은 것을 우리가 일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실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얘기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분입니까?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자랐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약자인가를 성경은 2000년 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뭔고 하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 감사가 뭔고 하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할 뿐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붙어 있으면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자 옆에 남자가 없으면 그 여성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짐승보다는 좀 낫고 사람은 아닌 이런 존재가 당시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약자인 이 여성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그 상황이 일곱 배나 더 나쁘다, 고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작컨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하고 던져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한 여성들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언급하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 언제쯤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한 1년쯤 후에 만났다면 한 2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 고향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그때 나타난 숨어있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덤을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그리로 모셨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곳이 어디인지 눈여겨보았다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집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어두워지기 때문에 또 무덤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빠른 시간이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오늘 같으면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두 여성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들 손에 뭐가 들려있었는가 하니까 향품이 들려있었습니다.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여성 세 분을 포함해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교회 처음 와서 부활을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처음에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는 놀러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주일 난 예배를 오라고 해서 와서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는지,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크신 분이, 그래서 제가 밑에 앉아서 아이고 저 이상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저 대목만 오면 우리 남 전도사님은 저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나, 살살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고 있었습니다. 뭐 교회 가면 들을 것도 있고 우리 이대성 형제는 가방 얻으러 갔다 그랬는데 우리 때는 가방은 안 주고 눈깔 사탕 하나 주었습니다. 눈깔 사탕이 너무 맛있고 가끔씩 또 이렇게 상품을 주면 노트나 이런 걸 주는데 아버지는 파산해서 뭐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 그 교회에서 주는 학용품 그게 아주 쏠쏠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 얘기도 많이 듣게 됐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주일 낮 예배를 오라 그래서 뭐 동네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배울 것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뭐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데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신을 좀 향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부패가 돼도 좀 잘 부패가 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보려고 새벽 일찍 올라간 겁니다. 가면서 걱정이 뭔 거 하니까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 건가. 여자들이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자리를 보니까 시신이 눕는 자리를 보니까 시신이 없었습니다. 몸에 걸쳤던 세마포 옷만 거기에 있고 없었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보니까 천사가 머리맡점에 하나 발점에 하나 천사가 둘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동산지기가 혹시 그 시신을 스승님의 시신을 치웠나 하고 왜 우리 선생님이 시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실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이 소식을 들고 마을로 쫓아내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이 소식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약자 중에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약자들인데 그 중에 바로 여성이요.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난 대표적인 약자였던 이 사람이 뭐 배운 것도 없을 겁니다. 귀신 들려 있었는데 또 여성들이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인류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 첫 메신저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떠올려보면 만약에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혹시 어쩌다가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여자가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자가 배우지도 못하고 무슨 요염집 여자도 아니고 이런 여자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려가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에 남자여야 합니다. 남자들 중에도 시원찮은 것들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좀 존경할 만하다 싶은 사람 말입니다. 뭐 율법사 출신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왜 우리가 통념상 뭐 대학 교수님 그러면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인상이 있는 이런 사람이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가 살아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래야 이게 말이 되지. 여자가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자가 어디 내놓아도 저게 인간이냐, 저게 뭘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심받기 딱 좋은 보잘 것 없는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의 생명이 달린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또 인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자이지만은 여성들이 동등한 한 인간으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인류사회가
남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동등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인류사회가 복된 사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그런 세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까마득한 옛날에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한 3, 40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자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메신저가 됐는데,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뭐 건사한 남자를 하나 만났다 그러더니 예수도 안 믿는 걸 만나가지고 결국은 막 지도 지금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있더라. 이랬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꼭 그 얘기가 필요하면 예수님 부활 현장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일곱 귀신 들렸던 불행한 여성이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 이런 정도 언급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도 같은 길을 걸었던 그리스도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곳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잡은 것만 기적이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많이 집어넣는 것도 애를 쓰셨겠지만은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그마한 꼬마 때부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저 힘들다, 나를 중심해서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그저 우리가 슬픔과 비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십시다. 실제로 안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현지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주중에 계속해서 함께 연락을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부터 연락을 받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실패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놀랍게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칼제비가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뭐 한 3년 전에 내려놓긴 했지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은 전투용 칼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품고 다니는 호신용 칼, 조그만한 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의 집 하인들이 왔는데 젊고 완력계나 쓰는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숫자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몇 명쯤 되는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게 되면 제압할 수 있는 상당한 숫자를 그 자리에 보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칼을 뽑아들였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그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칼을 뽑아들고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 그날 로마 군인이 칼을 휘둘러서 베드로를 베어버리면 베드로는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이 누가 예수냐? 예수님이 나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뒤로 물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좌중을 압도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굴 표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니까 함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압도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덕분에 살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베드로 하나쯤 죽이는 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인데 그 예수님이 체포돼서 제사장 집에 끌려가는데 그 길을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베드로의 기특한 면입니다. 2000살이라 되는 할아버지를 기특하다 그러니까 조금 느낌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때 베드로가 뭐 나이가 한 서른 몇 살밖에 안 된 분이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참 귀한 태도가 좀 무지하고 좀 이런 면도 있지만은 주님이 잡혀가는데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당에 앉아 있으면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함께 불을 쬐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씩이나 아 너도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걸 세 번 반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암흑의 같은 그런 예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피 맺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완벽한 패배자, 완벽한 실패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긴 보았는데도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소명이 없을 때 갈릴리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제주가 물고기 잡는 제주밖에 없으니까 가서 물고기라도 좀 잡아서 군자금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 교통비라도 좀 확보를 해 놓자. 이런 계획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옛날 지급으로 돌아간 겁니다. 뭘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해변으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나오는데 요한이 먼저 저 해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첨벙첨벙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건 모든 제자에게 물었던 얘기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긴 했지만은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 그에게 세 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가 답을 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목숨 걸고 하고 싶었던 일이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 목자들이 하고 있고 교역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세 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평범한 한 소년이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얼마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도 아니고 그저 예수 믿는 한 사람도 넘어서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프게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문이 보잘것없습니까? 집안이 시원찮아서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 뭘 해볼 만한 아무 건덕지가 없는 그런 우리의 지난날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가 아물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도 우리의 열등감도 우리의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동화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내가 믿는다. 내가 죄인인 건 믿고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건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에는 왜 성경이 약속하신 많은 사람을 예로 보여주신 존 오토버그가 얘기한 동화 같은 삶이 왜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질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정도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검사를 가면 꼭 저를 보고 한 72, 3kg까지 몸무게를 줄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는데 꼭 그럽니다. 뭐 1, 2kg도 아니고 꽤 많이 빼랍니다. 지금 얼마냐 그건 묻지 마십시오. 아니 뭐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도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꼭 뭐 벌써는 초등학생처럼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작년에도 뭐 이랬는데 목사님 몸무게가 똑같으네요. 제가 어려도 더 찌진 않았거든요. 나는 그 정도면 뭐 제법 한다 생각하고 갔는데 꼭 그렇게 야단을 맞고 옵니다. 여러분, 왜 동화 같은 다이어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누구는 뭐 150kg였는데 뭐 한 6개월 애를 썼더니 뭐 80kg가 됐다. 이런 동화 같은 얘기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이어트 비디오를 하루에 한 5시간 보고 축구 경기하는 걸 하루에 한 3시간 보고 만 8시간을 내리 보고 앉아 있으면 살이 좀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비디오 속에 있는 사건만 돼가지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막 경쾌하구나 앉아서 막 어깨를 움실움실하고 춤을 따라 추어도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비디오 속에 있는 그 다이어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다이어트가 내게 일어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거룩에 관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하고 거룩에 관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좀 이러고 나면 우리가 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좀 거룩해집니까? 이런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역자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뭐 설교하고 설교하려고 읽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읽고 은혜 받고 뭐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이러면 좀 거룩해진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고 내 때문에 교인들도 좀 거룩해진 것처럼 좀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다이어트 비디오 보고 조금 감동받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거룩의 사건이
내 일상생활 속에 내 사건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는데 왜 내 속에, 내 삶 속에 왜 오토버그가 표현한 동화 같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나하고는 이렇게도 뭔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고 성경 책 속에 있는 사건이고 목사의 설교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고 간증자의 간증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왔던 것, 돈을 주인으로 삼고 출세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정도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려고 합니다. 피 같은 내 돈을 떼서 헌금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합니다. 그래도 많이는 못해도. 뭐 이 교회는 와보니까 하도 목장하려고 난리를 떨어서 뭐 가보니까 괜찮대. 친구들 만나서 동호회 친구들보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착하고 마음 열고 얘기도 하고 밥도 나누어 먹고 괜찮대. 그래서 목장이 오는 것을 아직도 고난당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진도가 거기까지 갔으면 꽤 많이 나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하고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그냥. 벼랑 끝 10m까지 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등을 떼밉니다. 5m 앞에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등을 떼밉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는데도 그런 정도 믿음은 있는데도 그러면 좀 사람 안심되게 한 10m쯤 앞에서는 딱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근데 5m 앞에까지도 그냥 밉니다. 그냥 2m 앞에까지 밀어제낍니다. 30cm 앞에까지 그냥 갔다 가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아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멈추고 해결을 해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고 몸이 공중에 떴는데 그때 내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한 성도가 했던 간증입니다.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놨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 날개 짓을 해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삶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 사건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고난이 틀림없습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테네시주로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나이가 지긋한 이 할아버지가 앉아있게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쪽 테이블을 건너다 보면서 휴가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네시주 조그마한 어느 마을 외곽에 사생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미혼모였는데 아기를 배에서 고향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창피하다고 아마 집에서 난리를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 100년 전쯤이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시골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던 사회에서 이 미혼모가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자리를 잡았는데 가난하고 하니까 마을 외곽에 살면서 애를 낳아서 아들하고 둘이서 이 미혼모가 사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점점 자라는데 아버지 얘기를 암만 물어봐도 엄마가 얘기하지 않고 화만 냅니다. 엄마도 친구가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저 침울하게 살고 이 아이도 딱 달랑 아들 하나인데 그 엄마하고 둘이서 한없이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아이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놀아주질 않는 겁니다. 사생하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아빠도 없는 애라 그러고 그 마을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문을 듣는데 새 목사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다 이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는 걸 얘가 들었습니다. 얘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답답한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탈출구가 혹시 교회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마음에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생아라고, 자기 엄마를 미혼모라고, 자기들을 벽안시하는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마음속에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교회 살짝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가 끝나고 폐회하기 전에 얼른 살짝 빠져나와서 교회를 들어올 때 나갈 때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교회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몇 달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에 갔는데 그날도 물론 살짝 늦게 들어갔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아이 마음이 아주 큰 감동이 몰려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그만 끝나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앉아서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나가는 겁니다. 얘가 나갈 수가 없어서 머리를 푹 숙이고 혼자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조용해진다 싶었는데 누가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쳐다보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누구냐? 이 아이가 마음속에 막 진저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듣기 싫은 말, 아빠가 누구냐? 그 저주스러운 아빠라는 단어가 자기가 지난 몇달 동안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 목사님 입에서 네 아빠가 누구냐? 막 마음에서 그냥 막 몸서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었던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네 눈물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목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니. 지난 몇달 동안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의 은혜는 좀 받았지만은 아니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 아이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그 사생아가 바로 나요. 좋은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찬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바꾸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 얘기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얘기가 벌써 한 20년 전 얘기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 100살이나 됐을 거니까 한 100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식당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나가신 저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분은 테네시주 주지사를 두번 지낸 벤 후퍼십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사생아가 주지사가 됐으니까 동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잘못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면서 엄마를 미워하고, 얼굴도 모르는 아빠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아무렇게나 살 뻔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수 있는 자로 변화된, 여러분, 주지사라도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는 사람 많은 거 우리가 압니다.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3500년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리라.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을 이겨내게 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실험,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요, 죽음과의 싸움이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지워지고 죄가 남겨놓은 죽음의 정상들이 지워지는 이런 실험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참, 정말 참 고난 주간이 더 고난스럽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이후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었나, 시간시간마다 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참 그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니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니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산 세대 아닙니까?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났고 전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세워지는 과정들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그 감사는 뭐 결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오판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무역량이 세계 7위라느니, 뭐 GNP가 10몇이라느니, 선진국 문턱에 왔다느니, 예, 그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선진국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백성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나가기 전에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혹시 그새 구조자가 있나 한번 확인해 하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그 순간에 뭐를 방영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배가 침몰됐을 때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참 기분 나빴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미국하고 축구를 하면 져도 되는데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죽어도 이겨야 됩니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니요. 참 일본 지도자들이 왜 이런 일을 계속 벌이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런 일본에 대한 원망, 또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것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직한지 참 배기 싫습니다. 700만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성실한지 참 일본 사람들 보면 놀랍습니다. 그거 참 잘하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해야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잘못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자주 합니다만은, 일본은 비슷한 사건이 생겼는데 다 구조했다는 겁니다. 배까지 구조하려고 선장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애를 쓰다가 결국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장이 구조됐다,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일본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진국 맞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발치에도 가기 어려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17살, 17살, 17살. 죽은 아이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며칠 사이에 256명 중에서 몇 명이나 생존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힘,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 안에서 동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남철 선생,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그분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35살밖에 안 된 젊은 선생이 자기가 충분히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고 아이들을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아이들을 구조하고 내보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먼저 수습이 되고 엊그제 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분 장례식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맞서는 그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과 맞서는, 죽음과 맞서는 이런 영적 전투에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을 오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피해버리고, 조금만 아니라 싶으면 아예 그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